지난 11일 SNS에 눈길을 끄는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트럭 및 철제우리에 개가 산다? 게시를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저기 있죠. 동물권 보호단체들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작은 공간에 개를 구겨넣듯이 키웠다는 걸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고요. 네. 당장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겠다. 개를 구조하기 위해 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 있다고 해서 그 트럭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트럭이 아무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나가서 그 외부 골목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견주가 저희가 온다는 걸 의식하셨는지 이미 꺼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개의 이름은 백순이. 아유, 삐쩍 말라. 주인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너무 삐쩍 말라 있고 등도 굽어 있고 저기서 도대체 얼마나 지낸 걸까 하고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철제 우리안은 백순이 크기에 비해 너무나 좁았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견주는 왜 위험한 트럭 밑에 백순이를 싣고 다녔던 걸까요? 본인은 이제 아파트에서 키우시다가 좀 지짐이 있고 배변을 못 가려서 이제 그 사육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폭행을 당한 건 아닐까 살펴봤습니다. 전혀 그런 정황은 없었습니다. 백순이가 견주를 굉장히 따르고 좋아하는 걸로 보아서는 폭행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보고 견주의 무제한에서 비롯된 일 같고요.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랑이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육시설 공간은 동물의 몸 길이 2에서 2.5배 이상으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 견주의 무지가 만들어낸 좁은 철제우리,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견주는 백순이의 미래를 위해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알인하셨기 때문에 민사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님에게 돌려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포기하신 걸 알고 저희가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신을 사랑을 하셨나 봐요. 네.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를 기르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광주를 떠나 서울로 이동한 백순이. 저희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했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백순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좀 떴으면 좋겠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구조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백순이 건강은 어떨까요? 좁은 우리 안에서 오랜 시간 지냈기 때문일까요? 종일 짖는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남았군요. 이렇게 짖는 것도 지금 많이 줄을 정도예요. 얘가 그 케이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별로 접촉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걸을 때 뒷다리도 좀 불편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퇴골과 견골 사이에 있는 연골 부위가 지금 엑스레이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상태. 좁은 우리에서 웅크린 채 지내며 성장한 게 원인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케어하면서 그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심이 강해 낯선이가 주는 간식도 편하게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백순이의 몸과 마음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백순이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된 겁니다. 백순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 훈련사가 도움을 주기로 한 건데요. 이곳에서 행동 교정을 받으면서 통원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물 흘리는 견주를 보니 마음이 짠하네요. 무지한 애정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렇게 좁은 쇠상자 안에서 백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구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얼른 건강을 되찾고 좋은 주인분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행복해야 해, 백순아.